큰일 났네 이거 진짜. 왜요? 아니 오늘 내가 저기 뮤지컬 갈라쇼 감독인데 지금 뮤지컬 갈라쇼 진행하시는 홍강호님이랑 조수우님 이 두 분이 네. 목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펑크가 났어요. 다른 배우를 빨리 섭외를 해야 돼. 다른 배우 김승호 안 돼? 아 이 D급 F급 배우들도 안 되네. 다른 대역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거. 이놈한 차를 이현석 배우, 김동현 배우 빨리 입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아니 홍강호 조승우에서 이현석 김동현이 된다고요? 지금 관객분들도 꽉 차가지고 펑크나면 안 돼. 오 발소리 들리는데? 흥흥거리는 소리 들려. 건물 무너지는 소리 들려. 왔어 왔어 빨리 들어와. 우리한테 또 F급 배우라고 개 니네들 F급도 아니야. 니네들 Z급, 베타급, 감마급 배우들. 섭외 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인격모독을 하네. 너무 인격모독이 아니라 지금 너네 배우들이 어떤 배우들? 조승우, 홍강호 그 배우분들이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목이 아프셔가지고 너네들까지 내려갔잖아. 어디까지 내려간 거야 지금? 그 사이에 그 많은 섭이 안 됐네. 그래. 한 명도 안 된다고 그 사이에? 거의 바닥을 치는 수준도 아니고 거의 석유 시추를 내서 또 내려가서 너네 둘을 섭외한 거 아니야. 그런데 우리 디지털 세상 아니야. 너네들이 연기하는 거 이런 거 아 전 세계로 공포. 또 전 세계야? 너한테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있어. 그래서 뭐 하면 되는데? 지금 빨리 옷 갈아입어. 빨리 지금 올라가야 돼. 지킨 앤 아이즈 지금 갈라쇼야. 넘버 하나씩을 보여준단 말이야. 지금 그분들 다 차 있어 지금. 지금 이 순간부터. 지금 이 순간을? 야 한 소절만 불러. 올라가. 이건 알지. 지금 이 순간. 오케이 됐어. 자 올라가면 돼 그대로. 지금 MR이랑 다 준비돼 있으니까 지금 바로 옷 갈아입으시고.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컷이 아니에요. 그냥 원컷으로 쭉 가는 겁니다. 원테이크로? 네 원테이크로. 왜냐면 지금 관객들 다 있는데 걸면은 너가 그냥 알아서 대처하고 해야 돼 드립으로. 다른 거 하는 거요? 아 다른 거야. 난 다른 거야? 천만에 만만에 공덕이냐. 그걸 너가 해야 돼. 15분 뒤에. 너 시간도 많이 주네. 15분이나 아니 15분을 어떻게 해 그걸. 말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. 빨리? 그러네. 시간 없어. 아니 옷을 다 벗고 가면 어떡해. 아니 시간이 없어. 이런 그냥 개변 대사. 지금 공연 2분 남았어요? 아이 개씨. 아 오케이 오케이 진행합니다. 빨리 언니 빨리. 뭘 여유를 버리고 있어 빨리 입어. 여유요? 아니 네 여유증 있는 거가 아니라. 자 준비 다 됐지? 여기 끝나면 바로 너야. 오케이? 어려워요. 무조건 한 번에 가는 거야. 절면 그거 다 나가는 거야. 절개 하는 게 목적이잖아 이 새끼. 자 그래 돌아오는 게 힘내야지. 만약 꿈이 나에서 오는 게 아이씨 많은 모사사. 네 올라가라고요 지금? 알겠습니다. 좀 올라가겠습니다. 예. 네 자 올라가세요. 지킬이 하이델 존나 많이 먹었어. 이순 여기 다음 동현이 지금 올려보내겠습니다. 뭐해 뭐해 너 지금 큰일 나려고 하는 거야? 지금 손에다 컨닝 페이퍼 적었어 이거. 너 뭐하는 거야? 너 배우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뭐야 저거. 그 장면이 가발이 조금 있으면은 홍강호인지 넌지 몰라. 이렇게 하면서 좀 닮았지? 오가 아니고. 네 지금 올라가라고요? 아 알겠습니다. 누구랑 오케이. 얘기하는 거야 대체? 걔 고정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? 너무 안 돼. 됐다 승리를 한다고. 이번 공연 이후로 감독직에서 잘렸습니다. 이놈들 아주 혼나야 돼. 야 이놈들아 내 인생 돌려내. 내 인생 돌려내 이 새끼들아. 이 발로 명을 재촉하는구나. 야 찾아왔어. 야 이 새끼들아 너네 때문에 감독직에서 잘리고 니네들이 저번에 뮤지컬 개망해 나가지고 공연을 아주 그 전세계 라이브 송출되는 거였는데 전세계 손해배상금이 20억이 나왔어. 아 20억 새끼들아. 우연히 그 따위로 되던 방해한 새끼가 누구였더라? 이렇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그랬을 거야? 이 뭐 Z급 벤타급인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게 조창이 나지. 감독님 근데 죽으면 그게 안 갚아도 돼요. 왜 내가 죽어? 니네들이 죽어야지 새끼들아. 오늘 저번에 너네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한번 보고 나한테 손해배상금 청구해. 여기 앉아 이 새끼들아. 이 가축만도 못한 새끼들아. 보면은 죄송합니다 감독님 10억씩 드릴게요. 할 거야. 공연 올라가기 전에 똥 싸고라 했지. 왜 무대 위에서 똥을 싸냐 이 말이야. 똥 냄새 아주 진동을 하는 거 봐봐. 자 10억 왜 받아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자 그럼 우리 Z급 배우 이현석의 지금 이 순간 시작합니다. 지금 이 순간 바라고 원했던 순간.
좀 반칙 좀 해라. 멀어져 가사 다 틀린다. 나비처럼 나비처럼 멀리 잘하는 소리인데 파바로티 아니에요?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아가고 떠난다. 나는 여기 확신만 있을 뿐. 남은 건 이제 소리. 이거 일본어로 소리 소리 하나. 아니 안 멈춰버려요.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워.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지고 지금 여기 간직한 곳. 하나가 안 맞네? 완전 다 틀렸는데? 야 이거 노래방 정도 12번이야. 아 지금 이 순간 병길이라 한이라 간절한 소원 나만의 소원 신이여라 야 이거야! 너 근데 10억 줘야겠는데? 똑같이 있는데 진짜 너 노래방에서 6점 나와야 되겠냐? 가사 다 틀리고 뭐 하는 거야? 아니 중간에 애드립은 왜 한 거야? 여러분 앞에 자랑스러운 도대체 그게 뭐야? 뭐가 자랑스럽다는 거야? 근데 공익자 아무도 몰라. 그때 뜬 나갔어. 자랑스러워. 와 근데 진짜 전창났네요. 그냥 몇 개는 맞는 줄 알았는데 다 틀렸네 다. 쟁반 노래방이었으면 3일 녹화야 지금. 중환자실이야. 쟁반 존나 많아가지고 눌려있어. 이거 메이플 소리 엑스턴 붙여놓고 후드 앞에 앞에 민석이 어머님 마사람저 10억이라고 확정짓지 맞고 맞고 이것도 저러? 와 이걸 저러? 확정짓지 말고 확정짓지 말고 퍼센테이지를 정하죠. 누가 더 이 공연 망한 거에 큰 지분을 했는데 내가 한번 다시 모니터링 했거든? 너 5억만 주면 돼. 내가 15억이야? 얘가 15억이야? 내가 15억이라고? 야 15억 새끼야 이거 봐봐.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공연 좀 많이 실망하셨죠? 하지만 두 번째 공연 있습니다. 홍강호 배우 만나시면 시작합니다. 야 손대는 거 박수 주세요. 야 이걸로 가렸어야지. 아니야 너무 지금 대놓고 너를 밤 어두운 길 잃은 영혼 표정이 왜 그래? 새우럭은 멀리 내 거 보다가 보니까 가사가 머리 스타일 이쪽에 어떻게 있는 거야? 밤 아니 저 그 정도 안 시켜도 그냥 세상 그 무엇도 말할 순 없어. 15분 동안 내려서서 승리하겠어. 끝내 이 결. 안돼. 가발 떨잖아. 승리한다고. 진짜 시키잖아. 이거 봐, 가사 왜 이렇고?
손을 본다 지금 컨닝페이 본다 없어져라 이번이 끝나도 산산이 깨지는데 너의 개소리마라 어깨에 걸쳤잖아 이건 꿈이 아니야 절대로 원하는 걸 위해 있어 잠깐 아니 없어 조명이랑 노래는 완벽한데 승리할 테다 사랑 영원히 네 안에 있어야 감사합니다 대사를 하나도 안 봤는데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15분이나 줬는데 이 병신짓을 했단 말이야 아니 15분에 저 정도 본 거 많이 온 거 같은데 존나 많이 해요 존나 엄격하네 새끼야 야 연기를 해야지 계속 지키라 하이랑 똑같잖아 계속 웃고 있으면 어떡해 그냥 망했네요 항상 올라가고 댓글에 아주 총 공격을 해주세요 아주. 아 외부가 댓글로 막 뻥 막 이런 거 적을까 홍광호님 댓글 다신다는데요 연습을 진행하겠습니다